밟아줘. 오케이, 놓고 한 번만 더 왔다가 밟아주세요. 오케이. 자자녀 아빠의 탁월한 선택,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9인승 구입, 그리고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에 개인용 핫스팟 열고 어린이 프로그램 연결해주면 아이들한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빠의 주가 팍팍 올라갑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우, 비가 개이고 있습니다. 산자락에 이렇게 구름 올라가고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자, 너무너무 멋있는 거또 하나 있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외형 디자인, 하이루프 디자인 어떠십니까?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 현재 탁송 기사분이 와서 출고 대기 중입니다. 자, 본 차량 솔라가드 노블레스 썬팅, 그리고 사이즈대 외장은 동일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다자녀 아빠의 탁월한 선택. 과연 이 차를 선택한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자, 문을 열었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고요. 2022년형으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다자녀 아빠의 차량, 즉세 자녀 이상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차량 선택 소지 여부 한 번쯤 카니발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일렬쪽 보시는 것처럼 새들 브라운 컬러로 선택을 했는데요. 기아에서는 하이리무진에 오직 코튼 베이지만 적용하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도 적용하고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도 당연히 선택 가능합니다. 자, 일렬쪽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 하는 이유, 무엇보다는 운행 시 피로감이 훨씬 덜 하기 때문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순정 컬러와 동일하게도 가능합니다. 자, 30mm 이상의 쿠션, 그리고 버킷, 그리고 목베개가 있어서 정말 피로감이 덜 합니다. 운전자가 피로감이 덜 해야 나머지 승객들도 안전하겠죠. 바닥 쪽은 이렇게 모노륨 장판 했고요. 상부에는 라인 매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보조석 모니터, 현재 유튜브 뽀로로 실행 중이고요. 본차 한번 2열도 열어보겠는데요. 2열 쪽 열어보면은 이렇게 1열, 2열 모두 동일하게 새들 브라운 컬러로 리무진 시트까지 했고, 바닥 쪽은 평탄화 작업, 그리고 요트 바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항상 청결, 미끄럽지 않고,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을 할 정도로 견고하게 시공이 됩니다. 자, 후속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후속 쪽 이렇게 비춰보면은 후속에 3열 시트, 독립 시트 그대로 유지했고요. 맨 뒤에는 그대로 싱킹 시트를 유지했습니다. 즉, 본 차량은 둘둘둘, 그리고 싱킹, 9인승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 시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뱃속 편하게 평소에 6명이 편안하게 타고 다니면 될것 같고, 특히 각 시트마다 아이소픽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자녀 아빠 엄마들은 본 차량에 이렇게 유아 시트를 장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측면 쪽 살펴보겠습니다. 측면 쪽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는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를 선택을 했고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햇빛, 열기, 겨울에는 한기 차단,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상부 쪽 살펴보겠습니다. 상부 쪽은 매일매일 설명하지만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 개인용 핸드폰 핫스팟만 열어주면 바로 연결이 돼서 아이들이 아주 즐겁게 여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질 역시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상부 쪽에 센터 쪽에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 등 자체 스피커는 시동을 건 상태에서도 조용히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화를 실내에서 감상을 시킬 수가 있는 기능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등은 순정 부품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센터 및 사이드 쪽의 앰비언트 조명은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천정 디자인 중요하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21.5인치 미러링 방식이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29인치 QHD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핫스팟 연결하면은 유튜브 영화 등을 볼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에어덕트 구조도 역시 아트원만의 장점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측면 그리고 시트, 디럭스 리무진 시트, 요트 바닥 전체적으로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사실 3자녀 이상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독립적인 시트에 유아 시트도 장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질리지 않게 이렇게 모니터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설명 간단히 하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시죠. 후속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후속 쪽에 상부 하이루프 디자인, 보조 제동등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신형 2022년형 기아 로고 바뀐 거 있고, 왼쪽도 바뀌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조만간 글로벤 로고가 붙을 예정입니다. 042-825-7759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쪽 상부 쪽 열어봤는데 후속 쪽에도 역시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이렇게 캠핑 등 내재되어 있습니다. 실내 등을 가운데다 이렇게 놓으면은 역시 캠핑 등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트렁크 쪽에 짐을 정리할 때 밤에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아래쪽은 싱킹 시트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싱킹 시트, 즉 9인승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기아에서 지급하는 순정 매트 그리고 지급품도 실어 드립니다. 자, 앞쪽 비춰 볼 건데요. 자, 둘, 여섯 명의 독립 시트가 유지가 되고, 상부 쪽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여섯 명 모두가 승차를 해도 장거리 운행 시에 질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바닥도 한 번 더 보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기반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의 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하고 출고가 됩니다. 역시 다자녀 아빠, 본 차주분은 국내 아주 유명한 야구선수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물론 실내 구성 요소, 취향 및 용도가 반영된 리폼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 기간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이었습니다.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